안녕하세요. 노르부 이생입니다. 오늘 감사지도 또 많이 걸어야 할 곳인 것 같은데요. 이곳이 지역민 말씀으로는 여기를 한 3km 정도를 가면은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지금 다 비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다 비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연인 같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지 한번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또 오늘 출발해서 가보시죠. 이렇게 걷다 보면 힘이 드니까 노래 흥구절 또 불러봐야 되겠죠. 야, 동강이 구비쳐 흐르네. 얼음이 울렸어 물 위에 흐르니 흐르는 물 위에는 겨울이 간다. 에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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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쳐라 사공아 봄맞이 가자. 지금 한 이제 한 1km 온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 3km 가량 남은 것 같은데 여기도 끝이 안 보이네. 이 아래로는 깎아지른 절벽에 강이 보이고 이런 아주 바위가 곧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야, 이 파이 틈에 지금 뭐가 저렇게 자라있죠? 저런 풀들이 막 자라있네. 이게 뭐죠? 이런 신기한데 뿌리가 긴데 아주 뿌리가 밑에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난도 아니고.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이 뿌리가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렇게 나고 있네요. 담쟁이 덩굴도 아닌데요. 이게 담쟁이 덩굴이 아니고 독립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또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기로 자가용을 숙지법을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많네요.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바위에 기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식물인 것 같아요. 여기 아주 대단하네. 여기는 이렇게 등산로를 잘 해놨네. 난 저 올라올 때 죽었습니다. 언덕이 너무 세가지고 올라올 때 엄청나게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3분의 1 지점은 더 왔으니까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km 걷다 보니까 엄청 더운데요. 더워서 옷까지 그냥 벗었습니다. 오늘 구름도 끼고 중부 쪽에는 비도 온다고 하는데 덥네요. 더워. 그래도 노르문새는 열체질이라서 이런 데는 이제 여름 되면 탐사하기 힘든 계절이 다가오네요. 자, 그래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야? 왜 길을 막냐? 야, 나무가 고목이 쓰러져 있네. 왜 길을 막는가? 아이고 다리야. 이 다리가 자, 힘내자. 아이고, 길이 여기 형태가 없는데요. 또 이게 어디로 났지? 아이고,
날이 떠오른 대로 가봐야겠네. 길도 없어요, 길이. 행태가. 길 행태가 안 보여요. 아, 전봇대는 있는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아, 조그만 오솔길 찾았습니다. 다시. 이게 지금 강변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으니까 오솔길을 또 나왔는데요. 한번 계속 이 오솔길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신주가 저 아래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거의 한 시간째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밑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옛날에 농경기로 사용했을 법한 그럼, 근데 가운데 나무가 엄청 크네요. 아주 묵은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멧돼지가 금방, 이렇게 타는 거 보십시오. 멧돼지. 와, 금방 탔는데, 목소리 듣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게 파놨네, 멧돼지. 와, 아니구야. 멧돼지 천국인 것 같습니다. 멧돼지 천국. 소리를 자꾸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어이구, 저기 뭐가 있는데요. 주민분 말이 맞나 봅니다. 여기가 집이 보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법한 요쪽으로도 전부 다 집터였었는지요. 와, 전기가 들어오다 다 여기 중간에 전기가 지금 끊겨버리고. 와, 여기 집이 있는데요. 집이 다 집 무덤이 돼버렸네요. 자, 함께 힘들고 온 만큼 또 천천히 탐사를 해봐야 되겠죠. 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집이 보니까 여기 두 가구, 여기는 두 가구가 일단 살았던 것 같은데요. 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와도 뭐 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덩굴이 아주 막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전봇대 전기줄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잠깐 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유, 요거 부엌인데요. 와, 아, 부엌에 요도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아궁이를 다 파졌긴 한데. 아, 그걸 가지고 아주 새카만해. 아, 여기는, 아, 이 안이고, 아이고, 옛날 카세트 테이프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 어, 뒤쪽은 아주 바로 이것도 텃밭이었었나 본데요. 아, 그래서 합판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바람을 막이를 했네요. 자, 여기 들마루 해서 방을, 아이고, 다 썩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꿀꿀한데. 아유, 실례합니다. 잠깐 촬영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도판이 상당히 낮네요.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음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었는지, 요, 아이고, 팔 닿았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여기 지금,
건축 행태를 한번 안 봤네요. 아, 건축 행태는 진짜 추웠겠어요, 겨울에. 이곳이 지금 영월인데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부부겠어, 이렇게. 아, 일하시는 어머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자, 다시. 아,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 소마구, 마구간, 마구간이고, 여기는, 아, 뭘로 사용을 했나요? 아, 여기 천장이. 합니다. 아, 여기는 옛날 분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아유, 실례합니다. 잠시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왔을 법한 그런 오래된 장롱이 이렇게 다 부셔져 있지만은 이렇게 있네요. 와. 이곳이 보니까는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전을 읽어먹다가 우리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하면서 그 좀 아마 이렇게 다 비지 않았나 싶은데요.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곳이 왜 이렇게 빈 마을로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계곡에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얼음이 녹고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요 위에도 집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근래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이 현대 지붕인데 함석 지붕으로 해가지고 칼라강판 기와 함석 지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이거 화장실인가요? 아, 수도시설이 되어있더라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계십니까? 아, 여기는 근래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창고 용도로 썼고, 전기는 이제 다 끊겼고, 여기에 지금 비가 부실부실 내렸는데요. 아이고, 여기 골짜까지 왔어. 지금 여기 아주 깊은 골짜기인데, 이곳까지 비를 만나면 안 되는데. 자, 실례합니다. 아, 잠시 촬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아, 이렇게 짓고 살았으면 추웠을 텐데요, 겨울에. 저기 보니까 전등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걸어놨고. 여기 보니까 보행기도 있고 어른 애기도 있었는지 이건 창고 용도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집이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네요. 크고 신발 보니까는 어른서부터 애기까지 다 이렇게 살았던 곳이에요. 또 어른 애기 신발도 있고 어른 부부 남자 여자 신발 다 고스란히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자라. 아이구야. 이 아이고야, 자라등인데, 자라등. 아, 이 자라등이 여기 있네요. 아, 자라를 이렇게, 자라등 껍질을 또 처음 봤네요. 아, 이게 자라등 껍질이군요. 요 냇가에서 자라가 사나 봅니다. 요 옆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마당에 돌 보십시오. 돌이 아주 진짜 좋은 돌 많네. 금상치 않은 돌 많이 추세가 났네요. 여기도 이런 벌크도 있는 거 보니까는 사람이 오래 전에 낀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집은 이렇게 다 지금 망가져 버렸네요. 아우, 이거 이것도 한번 함께 탐사를 해볼까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무너져 버렸네. 아, 욕실납니다. 예, 한국의 자유민주화 현대화 이런 책들도 있고, 역사관이 있으신 분이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집과는 완전히 또 많이 틀리네요. 아마 고좀 해서 피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완전 폐가가 되어버렸네. 동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서 한번 빈집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마을이었으니 아주 마을도 길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이어져 있었던 마을인데, 이 마을들이 다 비운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 마을이 텅 비운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자,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이 토지를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토지 소유나 또 영농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주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 마을에 빈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마지막 확인한 게,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이 전체를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영상도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